가루 소금을 내서 내가 원하는 거 넣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저 수육도 이제 잠깐 좀 보여드렸는데. 네, 이거예요. 예. 수육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육을 갖다 국에다가 넣으시려고 하면은 그냥 네. 이 국물에다 넣어서 예. 바로 끓이시기만 하면 되고 네. 한번 그냥 뜨거운 그냥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이렇게 네. 식구들한테 5개 예. 옛날에 우리 엄마가 조개국 주듯이 예, 국물도. 해가지고 예. 국물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네. 입맛이 없을 때는 쓴맛보다는 역시 고소한 맛이 아, 좋더라고요. 아, 저는요. 예. 그래서 네. 정말 입맛 없으실 때 여러분들 어르신들 또 애기들 이웃이 아주 좋아요. 아우 화났죠. 네. 다른 반찬도 네. 필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김치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김치 하나 올려드릴까요? 예, 김치 좀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김치가 빠지면 진짜 섭합니다. 다른 반찬 필요 없고요. 진짜 네. 소금도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맞아요. 김치 올려서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진짜 여러 개 준비하지 않았는데 뭔가 먹는 사람을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네. 하는 사람은 너무나 편하게 해서 좋고 맞아요. 일석이조죠. 어우, 뭐 드릴까요? 진짜 요게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소하고요. 네. 먹고 나면 매운한 맛. 그리고 네. 안에서 식감이 그 수육 식감. 떡 같은 게 씹히는 것 같아요. 떡 같은 게. 그게 말하면은 그 콜라겐이 저기 성분이 많이 젤라틴. 있는 젤라틴 성분이거든요. 그게 진짜 식감이 맛있어요. 이거 이거 뭐 저거예요. 무릎도 가지고. 아, 진짜 아, 떡 씹는 네. 기분이에요. 식감. 맞아요. 정말로 예. 국말이 밥이면은 예. 뭐예요. 다른 거 소용 없을 때 많아요. 그렇죠. 기본이 이게 이제 그리고 기본이 됐어요. 이 수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따로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초간장 찍어가지고 드셔도 좋고요. 김치 같은데 싸서 먹어도 맛있더라고. 이거 진짜 별미죠. 이게 살짝 찍어가지고 여러분 여럿이 드실 때 혼자 드실 때 정말 이 사골국물 있으면은 이게 뭐라 네 끈적끈적한 안에서 쫀득쫀득한 입이 네. 쪽쪽 붙죠. 쫙쫙 그러니까 발라붙는단 네. 말이 쫙쫙 감긴다는 말이 맞아요. 이런 맛 두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예. 내가 얼마 전에 예. 보내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고. 예. 자, 시골에 어머니 계시면은 좀 보내드리세요. 자 그럼 네. 양주만 보여드릴게요. 한 팩에 350g씩 예. 들어있어요. 네. 조금만 잡아주세요. 네. 자, 한 팩 뜯어서 양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오늘 네 팩 보내드리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예. 한 반 정도 지금 삶아져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여러분은 한번 뜨끓는 물에다가 드시면 돼요. 세 팩. 네. 네 팩까지 이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1.4kg 넉넉하게 이거는 네. 진짜 귀한 부위이기 때문에 맞아요. 꼭 한번 맛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옛날에는 이 노간이라고 네. 하면 정말 특별한 맞아요. 네. 자 맞았어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주문 전화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요. 날씨 오락가락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네. 이럴 때 한국인이라면 고소하고 뜨끈뜨끈한 국물 오늘 사골도가니탕으로 함께해 보십시오.